재단법인 CBS 신임 이사장에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CBS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이영훈 교회협의회 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병금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CBS는 지난 5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과 불의한 현실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왔다며 앞으로도 CBS가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적인 사명, 곧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아주 잘 감당하도록 이사장으로서 뒤에서 그것을 잘 밀어주고 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전재희 국회 문방위 위원장은 방송 환경 변화와 광고 시장 재편 속에서도 CBS가 지금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언론계에서, 방송 언론계에서 특히 CBS가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꼭 받들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 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분명하게 확보할 것이다. 적어도 종교 방송이나 지역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과 같은 특수 매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전병금 신임 이사장은 올해 67살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교회연합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